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레플리카룸 TV의 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리뷰하고 싶었던 축구화 중에 하나인 그 축구화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축구화로 따지자면 가장 그핫 이슈, 가장 그 대표적인 선수는 메시라고 할수 있겠죠. 메시와 함께 했고 메시의 전성기를 이제 같이 보는 축구화고 제 기억으로도 서로를 이렇게 대표하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축구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축구화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리뷰를 해보고 싶었고 지금 아디다스에 나오는 최근의 축구화의 가장 이제 근본이든 토대가 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도 이 축구화를 리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어떤 축구화냐? 바로 그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제품입니다. F5 아디제로. 사실 이 제품의 시작으로 올라가 보면 2005년도에 F50 스파이더라는 제품이 처음에 이 이름을 가지고 나왔었죠. 되게 날카로운 타이트한 신발에 가피가 이 앞부분이 이제 가죽으로 덮여 있고 안에 이 끈으로 묶을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실제로 신기에는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제품을 신을 수 없었던 제품이고 그 로벤 선수가 착용했던 걸 기억하는데 그 제품을 지나고 나서는 제 기억으로는 튜닛이라는 제품이 08년도에 나왔었고 이 제품 자체도 거의 보질 않았습니다. 축구화의 그 둔탁한 디자인이고 인조 피혹이 쓰인 부분이랑 그리고 튜닛이라고 해서 아웃솔 자체를 스터드를 교체 스터드를 아웃솔 부분에 교체를 이제 뗐다 깼다 하는 방식인데 그 둔탁함에도 실제로 신기에는 거의 불편한 신발인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신어서 사실 기억에 남아있는 축구화입니다. 잠깐 번외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축구화를 신고도 메시가 축구를 잘하는 거 보면 어느 일정 수준의 축구 실력이 올라가면 축구화는 좀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. 그렇지만, 자기한테 발에 잘 맞는 축구화는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. 그리고 나온 제품이 2010년도에 이 아디제로 제품이 나오게 되죠.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 아이폰이 나왔던 때 그런 느낌이긴 해요. 왜냐면 사실 나이키사에서 베이퍼라는 제품이 있기도 했지만 그 경량화라든지 어떤 상황 제품이 가질 수 있는 기능적인 가장 최적화 필요한 부분을 한 부분이 축구화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극대화해서 경량화나 결합시킨 제품이 이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은 저한테 그만큼 충격이었죠.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이 나온 이후로는 아디다스의 가장 큰 흐름을 가져가는 게 이제 경량화된 축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핏에 대한 개선이 지금은 가장 현대 트렌드죠. 그래서 사실 X하고 네메시스, 물론 X가 제가 볼땐 이거에 가장 이어받은 그 후속작인 그 DNA에 이어받은 제품이고 네메시스 또한 메시가 신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또뭐 이런 제품에 가는 이 DNA에 이어받기 때문에 현대 아디다스 축구사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.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프레데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아디제로에 대한 평가 자체가 큰 현대사 축구 하나의 흐름을 바꾼 제품이고 그리고 아디다스에서의 가장 큰 물줄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요. 뭐 가죽 제품 이래로.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게 분명히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고요. 자, 이 축구화를 보게 되면 일단 이름에서 알수 있지 제로란 말에 이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죠. 아디다스와 제로, 뭐 0의 합성어니까요. 사실 베이퍼 같은 경우도 경량화된 축구화 스피드한 그런 이제 뭐 축구화에 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그런 축구화의 대명사로서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베이퍼가 200g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축구화 같은 경우 180g입니다. 255 사이즈로.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제 팩트가 주는 그 충격은 다른 무엇보다 뭐 선수들 일반인들에게 충격이 컸죠.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이 제품을 다시 한번 신어봤어요. 왜냐면 그냥 리뷰하기에는 너무 이 제품이 좀 저에게는 충격이 인상적인 제품이었어서 다시 신어봐도 축구화 자체가 엄청 가볍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다른 축구화보다도 경량화라든지 그 무게에 대한 비중, 발을 편하게 해주는 그 감각 자체에 대한 무게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편한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무게에 대한 아디제로를 줄이기 위한 일단 축구화의 테크놀로지는 아디다스에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죠. 스프린트 프레임. 일체화된
아웃솔 자체에 미드솔 자체에 뭐 되는 게 전혀 없이 가벼운 스프린트 프레임에 힐값 자체 또 외장으로 밖으로 바꿨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가장 이 제품에 잘 쓰인 잘 만들었던 제품은 이 중간 부분에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발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그 안정성을 또 높인 부분, 뒤틀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, 그리고 이 스터드에 대한 개수와 배열에 대한 것도, 그리고 모양에 대한 것도 지금은 조금은 변해서 이제 쓰고 있긴 하지만 이때 최적화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이제 근본적인 틀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최근이라든지 계속 이제 특히 나이키 좀 이렇게 빗대서 말하시는, 물론 아디다스도 그렇긴 합니다만 항상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이전 제품보다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이전 제품은 좋았는데 더 좋아졌다면 항상 그렇게 너희는 좋은 제품 왜더 좋게 더 좋게 만드는데, 그러니까 앞에서 생각해본 거죠. 과거의 제품은 그럼 안 좋았던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 스프린트 폴에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진짜 좋으면 바꾸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이전 제품이 뭐 이제 그뭐디 뭐지 뭐랄까 그 마케팅적인 차원이라든지 컨셉의 차원을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꿨다는 건 이전 제품이 안 좋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긴 해요. 그래서 이 스프린트 프레임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아디다스 최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거의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는 것 자체도 이때 만들어 최적화된 제품 자체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평택 쪽에 살고 있는데 그 평택 대학교 가서 인조잔디가 뭐 긴지 아니면도 착용해 봤을 때서 자체의 안정적인 그립감이나 높이 자체는 지금도 인조잔디가 괜찮은 상태라면 충분히 신을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는 큰 문제였던 게이 아웃솔 외부형 힐 카운터와, 이 사실 저는 아웃솔 자체가 좀 두꺼운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. 충격에 대한 그런 선호가 발바닥에 오는 걸좀좀 많이 고려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아웃솔 자체에 대한 게저 족저근막에 걸렸던 게 기억이 났어요. 그리고 턴할 때마다 이쪽이 쓸려 나가면서 이 안쪽에서 저배 안쪽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때 드는 생각, 아, 내가 이걸 왜안 신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사실로 저는 이 축구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대단한 모델을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신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신지는 않았죠. 그 부분이 이 아웃솔에 대한 부분에 저한테 있습니다. 최근에 나오는 아디다스 축구화 사실 신지는 잘 않고 있습니다. 그것도 스프린트 프레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그렇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웃솔 스프린트 프레임은 최근에 대한 그 어떤 브랜드의 축구 아웃솔보다 저는 뛰어나다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이제 가피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아디제로라는 표현에 맞게 인조 피혁을 가장 얇게 가공해서 쓰고 이 안에 완충제, 충전재로 쓸수 있는 스펀지나 이런 건 완전 제거해 버렸습니다. 그래서 발에 닿을 수 있는 건단 하나로 완결시켜서 무게를 줄이고 핏감을 완성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죠. 그 부분에서도 이제 사실 안에 보시면 이 아웃솔 부분에는 이 탄성을 위한, 그러니까 뭐그 에너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반발력을 위한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탄성이 있는 제품을 써서 이렇게 구부려서 반발력 추진을 나갔을 때이 제품을 쓴 거고, 이 가피 안쪽에 보면 은색으로 이렇게 스트랩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물, 아니 웹이라고 해야 되나요? 웹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 인조 피혁으로 이미 발 자체에 성형할 수 있는 가피에 대한 틀, 그뭐 핏에 대한 건 이미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제 발 안쪽에서 사실 최대한 밀착감을 줘서 양말이나 이런 내부 발 부분하고 같이 잡아줄 수 있는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아웃솔 좀 추가로 말하자면 이 안에 만져보면 푹신푹신한 또 충전재들이 넣어서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줄수 있는 안정감을 그나마 좀 극대화시켰던 부분 자체도 이렇게 눈에 띄고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첫 번째로는 큰 이제 축구 자체의 현대사에서 경량화와 함께, 경량화에 가장 큰 불을 지핀 제품이죠. 그래서 큰 틀의 흐름에서는 또뭐 니트란 제품이 나오고 또 메쉬란 제품을 전면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축구화에 보편화되고, 그 무게 자체에 대한 이그 감소를 시키는 그 뭐랄까 그 가속적인 뭐 업체들 간의 앞다툼, 그런 개발들을 만들어낸 그런 제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리뷰라든지 평가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실착 리뷰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
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신고 나서 초반에는 불편하더라고요. 이 가피 자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에 나온 가죽 천연 축구화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더 부드러운 인조피역의 축구화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피팅감 자체는 좀 떨어져요. 근데 한편으로 또 웃겼던 거, 이 축구화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고 나서 축구를 계속 하면서 익숙해지는 순간, 아, 이 축구화 좋은 축구화라고 다시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축구화, 웬만한 지금 있는 축구화들에 비해서는 가피에 대한 부분도 가벼움이라든지 그 공을 터치감이라든지 뭐 아웃슬레이더 느낌도 전체적으로가 그 굉장히 뛰어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, 그럼에도 저는 사실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좀 불편하게 들었던 건 뭐냐면, 지금에 나온 더 좋은 축구화들, 만약에 저로 따지면 저는 사실 이 제품보다는 나이키사의 마지스터 오퍼스의 에이지 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, 만약에 본코님이나 다른 사람이, 뭐, 여러분들이었으면, 천연가죽의 모렐리아 네오라든지, 아니면 최근에 이제 만족스럽게 엑스플라이 같은 제품이 이 제품이 따라갈 수가 없겠죠. 그런 부분에서는, 이제 확실히 따라올 수 없는 옛날에, 아직은 그런 이제 가피에, 제가 보는 인저 피혁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지만, 그 뒤, 아직 완전히 부드럽지만 발을 사용할 수 없는 또 다른 그 인조 피혁만의 한계성도 느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아디제로를 제가 오늘 좀 리뷰했던 이유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. 사실 축구화에 여러 가지 제품이 계속 나오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상적이어도 축구화가 이 축구화였어요. 그래서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. 이 축구화가 더 제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아마도 메시 때문인 것 같아요.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만들고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 이 축구화와 함께 했죠. 그래서 그 기억들이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저에게는 그 대단한 축구화이자 아마 메시의 그런 큰 영향, 버프? 후광?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마저 듭니다. 그래서 뭐 오늘은 저의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가장 멋지다고 생각되는 축구화였던 아디제로, F50 아디제로의 축구화 리뷰였고요. 다음에 또 저는 다른 축구화의 또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